노아 홍수 얘긴데, 예.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가지고 싹 죽였잖아. 그러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돼? 그러면 조건적 하나님이 되죠. 소돔 고모라도 그렇지 않냐. 하나님 열받아서 어떻게 싹 죽였는데 뭘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막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봐야, 이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러고 와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맞아. 이러고 있는데, 누가 뭐예요? 좋아하고 있네. 그럼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노홍수는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박사님이 거짓말했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봐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면 평생 우리를 스트레스를 줘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 홍수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를 잠깐 얘기하고 끝낼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넘쳐 흐르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 빼놓고 노아 식구 8명 딱 빼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조건적으로 보고 나는 그런 하나님 싫어 해가지고 하나님을 다 떠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당시 인간들을 누구한테 완전히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도 사랑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자식들이 막 항상 모든 생각이 악하니까 이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 홍수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확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제가 그 핵심을 띄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해, 그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어.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고,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다 가버려. 나는 뭐 아무렇게나 살래, 뭐. 하나님 같은 건 소용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 영생을 어떻게?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단에게 완전히 뺏겼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서 노아 식구를 시켜서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사랑을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거는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돌아올 가망이 뭐예요? 없어졌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고 있던 그 일을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사랑은 그거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지구가 있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물. 물이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물만 꽉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나누었어. 윗물과 아랫물로. 그래서, 이제, 아랫물이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물이에요. 물이 있고, 이건 지구고, 그 다음에 윗물 내고, 이 부분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뭐라 불러요? 궁창. 근데 궁창이 바로 이제 하늘, 공간이죠. 그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이 물, 이 전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어떻게 나누어 놓고 계셨다. 그 당시에는. 그 창세기 1장 보면 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곳곳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래서 바다가 있고, 바다는 아랫물이고, 윗물도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궁창을 유지하고 있어요. 궁창이 유지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이 하시고 있었다. 근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물을 나누고 계실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물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홍해도 어떻게 가르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도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갈라졌던 물이 어떻게 돼? 다시 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셨다가, 그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에게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죽이려고 왔을 때는 바로가, 우와, 물이 갈라졌네. 그때 이제 바로도 왕이니까, 이 여호와 신은 어떤 신이야? 물을 가르신 신이야. 궁창을 만든, 이야, 그 창세기 궁창이 있다던데. 우와. 바로가 놀란 거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궁창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맞구나.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렇죠.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와, 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때 이제 또 악령들이, 사단이 바로 보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한거 아니야. 이거는, 특별한 이상한 기상현상에 불과해. 바로는 선택해야 돼. 특별한 예외적인 기적적인 기상현상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래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궁창을 내셨다 하더니 그 이분이 정말 그렇구나 하면 바로도 어떻게 돼?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 그런데 바로는 결국 누구의 음성을 선택했습니까? 사단의 음성을. 이거는 일시적인 기상이변이야. 그러면 바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거부당하셨으니까 물을 갈라놓을 수가 없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는 나쁜 놈이니까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바로는 그 물 가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도 하나님을 떠났어, 떠나버렸고. 자,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거부당했어. 이렇게 윗물과 아랫물을 해서 좀 잘 살라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때는 태양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물을 다 태워. 그러니까 그 당시 남극 북극도 없고, 그렇죠? 물이 다 데워져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그 시대에 산 사람들은 다 900년, 960년 이렇게 살았어. 그때는 폭풍도 없고, 뭐 기상이변도 없고, 다 아주 좋은 기후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고 계셔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데, 웃기지 마.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노아 한 가족 빼놓고는 더 이상 물을 나누고 계실 수가 없어. 무시당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 계획을 하시고 놓아보고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놓아보고 방주를 짓고. 왜? 물을 나눈 손을 거두시면 어떻게 돼?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막 아래에서는 지하수가 솟아오르고, 그렇죠? 위에서는 윗물이 내려오고. 그러면 그게 홍수예요. 하나님이 하도 나쁜 인간들이니까 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 때문이었다. 땅 위에,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다니.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이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지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그래서 한탄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뭐예요? 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진짜 번역이 잘 된, 그래서 한번 다른 번역을 한번 봅시다. 뭐 했다? 그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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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화났다는 말 안 해요. 그리브란 말은 금슬이 너무너무 좋던 부부가 살아가다가, 아, 남편이 어떻게, 네.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럴 때 그 살아남은 아내가, 네. 그 남편이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어떻게 죽어요. 우리 외숙모님 부부, 우리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죽고 못 살아 둘이서.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우리 외숙모는 병이 없었는데도 죽어버리더라고요. 자살을 한 게 아닌데. 왜? 유전자가 다 꺼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없고. 심한 우울증이죠. 그리브라는 그런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한국말로 하면 그리워,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운데 이제 만날 수가 없으면 그게 고통이죠. 그렇죠?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느끼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그냥 홍수 확 보내고 다 지켜버려야지. 여기에 성경에 써놓은 거 보면 그런 흔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브란 말은 또 어떤 때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다 찾아봐야 돼. 찾아보면, 여러분,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서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참, 남자들끼리지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어. 근데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예, 아버지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 그 사울 왕이 오늘은 내가 다윗을 죽일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그거를 알려줘. 오늘 밤에는 네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고 나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밥을 안 먹어.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리워해요. 이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그 당시 죄인들을 미워해가지고, 미워서 화가 나서 죽였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그리브 이렇게 나오면 다 성경 전체 그리브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우리는 죄가 많으니까 막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홍수 보내가 다 죽였잖아. 그게 조건적 사랑이지 뭐야?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지 뭐야? 무슨 뭐 무조건적 사랑이냐? 그런 얘기에 여러분이 제발 다시 휩쓸려 들어가지를 마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절히 바래요. 여기 와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생명, 그 성령을 얻어놓고 그걸 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옛날에는. 그래, 그런 새끼도 확 홍수 냈다 지켜버려야지.
그런데 성경 공부를 차차 해보면 십자가하고 그 홍수하고 맞아야 맞아요. 열받아서 죽인 홍수하고 십자하고 맞아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해야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 그 녀석 다 죽였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죽을 거라 그래요. 응? 그래서 홍수가 나서 이제 그 번역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참 조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참 이제 홍수가 날 수밖에 없구나. 왜? 자기가 어떻게 그 물을 가르고 있는 두 손을 어떻게 거두셔야 되니까. 왜? 거절당했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선택이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노아는, Noah found, 뭐? found는 뭐예요? 발견했답니다. 뭐를 발견했다? grace. grace는 은혜예요.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 그러나 노아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뭐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는 말이지. 분이 가득해 있었다.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들이 이게 원어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한국말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노아는 봐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조건적이야. 다른 사람들 다 미웠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다른 놈들은 하나님이 미워했고 노아만 사랑했다. 왜? 착하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그 풍조가 대세예요, 대세. 옛날부터 쭉 그래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붙잡으시면 그 대세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 교회를 가서도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래 쌓지 마세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같은 교회 댕기는 교인이 고민을 하고 와, 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이렇게 나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벌 주시고 나를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 인생이 뭘 이렇게 막 완전히 박살내는 하나님. 난 이제 그런 막장에 가서 지금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고 설명을 하셔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도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고 인생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암까지 왔어. 치료해도 잘 안 돼. 그때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